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가수 이명웅 씨와 관련돼서 군담 소설의 측면에서 한번 제가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군담 소설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제 나름대로 분석을 좀 해볼 테니까요.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단 군담 소설이라는 건 이제 전쟁과 관련된 그런 그 소설을 말해요. 한자로 쓰면 이제 군담이죠. 군담이라는 건 이제 이 군자는 이제 전쟁, 이 차를 이렇게 덮고 있죠, 군대에 보면. 그래서 이 군자고요. 이야기를 막 불꽃이 비치도록 이야기한다 해서 군담 소설인데, 이 군담 소설은 이제 역사 군담 소설과 창작 군담 소설이라는 게 있어요. 역사 군담 소설은 이제 예를 들면 임경업전. 임경업은 실존 인물이죠. 이런 경우는 역사 군담 소설이고요. 이 창작 군담 소설은 이제 그 실제로 존재한 인물이 아니라 이제 만든 인물이죠. 예를 들어서 소대성전. 성이 소시고 이름이 대성이에요. 뭐 대성은 지금도 대성학원이라는 게 있죠. 또 유축열전. 또 조웅전. 성이 유시고 축열이 충과 열을 이제 그 가진 사람이란 뜻이고요. 조웅전은 이제 웅이라는 건 원래 이제 수컷 웅자로 쓰이죠. 쓰이는데 이게 이제 이 웅이라고 하는 것을 쓰면 남자일 경우 웅자를 쓰죠. 주로 수컷 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웅장하다 이럴 때도 이제 쓰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창작 군담 소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명웅을 이제 만약에 이 군담 소설에다가 쓴다면 당연히 역사 군담 소설이 되겠죠. 창작을 한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명웅전 이렇게 날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역사 군담 소설의 그 분야로 이명 가수를 등장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역사 군담 소설을 통해서 이 군담 소설은 이제 그 유형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제 이 군담 소설의 유형이 첫째는 이런 그 어떤 주인공의 적대자가 왕권의 도전자가 되는 유형이에요. 주인공의 적대자가 왕권의 전자가 되는 유형이죠. 이런 게 이제 조웅전이라든가 그런 그 유축열전, 항운전 등을 들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전쟁 왕권 이렇게보다는 이제 우리가 그 미스터 트롯이라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왕권이라는 게. 이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여러 가수들이 있었죠. 그 이명웅 말고도 여러 가수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이명웅 가수가 이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얻지 않았습니까? 왕권의 도전자가 있었지만 그 도전자들 다 물리치고 높은 위치에 올랐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첫 번째 유형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형태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군담 소설이라고 하는 것, 군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러 특징이 있어요. 군담 소설의 특징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군담 소설의 이제 공통적인 서사 단락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주인공의 가문입니다. 주인공의 가문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의 신분이 부친의 벼슬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죠. 이제 부친의 그런 그 경우에 어떤 그 높은 임무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벼슬하지 않은 처사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현직 고관, 전직 고관, 또는 벼슬하지 않는 초야 은사,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군담 소설로 보면 이제 그 이명웅 가수를 보면 이제 뭐 아주 높은 뭐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어떤 부모님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런 의미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기자치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들 자체 아들을 기원해서 시성을 드린다는 거죠. 기자치성이라는 게. 그래서 보통 이제 절에 시주를 하거나 부처님께 발언하거나 명산에 산재를 드려서 이제 산신에게 발언하는 경우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명 가수의 부모님도 이렇게 기자치성 좋은 자식을 이렇게 낳아달라고 이제 낳게 하는 발언을 했겠죠, 하셨겠죠. 세 번째는 이제 주인공의 이제 전생 신분이 전생 신분이 이제 보통 이 군담 소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전생 신분 자체가 고귀한 어떤 혈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자치성을 하면 이제 잉태를 암시하는 태몽을 꾸고 그 태몽을 통해서 이제 전생 신분이 나타나죠. 이 태몽에서 잉태되는 존재가 보통 이제 이 천상의 선관, 하늘나라의 그런 선녀. 그래서 이제 옥황상제에게 죄를 짓고 인간 세계로 내려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로 이제 나타나죠. 어쨌든 이제 임영웅 가수는 정말 천상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떤 신의 목소리, 요즘으로 관점으로 본다면 천상의 선관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주인공의 시련이죠. 이 주인공이 그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시련을 겪게 돼 있어요. 시련을. 그러니까 시련을 겪게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모님이 병사하는 경우, 병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 또는 이제 어떤 뭐 부모와 헤어지는 경우, 부모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그 지금 어머님과 이렇게 아마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런 그 주인공의 시련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아직 유명한 가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어떤 일들을 좀 했겠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제 그 상당히 힘든 상황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이제 그걸 이제 주인공의 이제 박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스타로 올라가기 전에는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고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한다고 할수 있겠고, 일곱 번째는 이제 주인공의 구출자. 원조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임영웅 가수는 이제 그런 그 미스터 트롯 출연하기 전에도 이 KBS의 아침마당 이런 데도 이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토요일 날 이제 뭐 노래 부르는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거기에 출연하면서 또 인기를 어느 정도 얻게 되었다가 이제 미스터 트롯에서 이제 완전히 이름을 떨치게 됐죠. 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는 주인공의 결연이라고 해서 인연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 결연인데 이제 원래 군담 소설에서는 이제 그 신부의 부친이 신랑감을 구하고 이 주인공이 신부에게 접근해서 신부와 혼약을 하고 뭐 또는 어려서 부모님들이 혼약을 정해주고 뭐 그런 의미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주인공의 결연이라고 하는 경우는 아마 팬들과의 어떤 교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 관점으로 본다면 유명 가수를 그래서 교감을 잘 이루어서 상당히 이제 그 팬들과 상당히 좋은 교감을 이루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고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가 국가의 전란이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전란 전쟁이라는 의미죠. 여기서는 이제 뭐 전란이라기보다는 그냥 노래도 하나의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 노래를 통해서 보통 이제 그 창업지주라고 그러죠. 창업지주. 우리가 창업이라고 하면 요즘은 회사를 뭡니까? 새로 만드는 걸 창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창업은 나라를 이제 건국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마 임영웅 가수가
이 트로트로서 어떤 새로운 어떤 감성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트로트 가수로서 어떤 위상을 설립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열 번째로는 주인공의 진출이죠. 이제 원래는 이제 이 군담 소설에서는 과거에 급제를 한다든가 전란 중에 자원 진출한다든가 창업지주를 보좌한다든가 공주를 구출한, 여기서는 이제 이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이것도 과거죠. 그렇죠? 트로트의 과거죠. 음악의 과거. 예, 합격을 하는 거죠. 11번째는 주인공의 입공이죠. 공을 세운다는 소리예요, 입공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뭐 임영웅 가수가 뭐 여러 종류의 상들을 막 휩쓸고 있죠. 그게 입공이라고 볼수 있죠. 노래하는 곳에서 여러 가지 공을 세우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래의 그 군담 소설에선 주인공의 복수라든가 뭐 가족과의 재회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틀에는 좀 맞지 않는 거니까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이 주인공의 죽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영웅 가수는 원래 이제 하늘나라에서 아주 노래를 잘 부르는 어떤 노래의 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노래의 신이 이제 환생했다, 인간 세상으로 환생을 했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팬들의 사랑들을 많이 받고 있죠.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임영웅 가수를 이렇게 제가 한번 군담 소설과 연결시켜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뭐 이렇게 또 공부를 하는 것도 또 새로운 어떤 공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방법으로 군담 소설을 공부하신다면 상당히 재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